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번 시간에는 제2부, 내적인 위로에서 제6장,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에 대해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어민의 음성으로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All is not lost, though thou sometimes think of me, or of my saints, less than thou shouldest desire. That good and sweet affection, which thou sometimes perceivest, is the effect of present grace, and some foretaste of the heavenly country. But hereon thou must not too much depend, for it goeth and cometh. But to strive against the evil motions of the mind which come to us, and to resist the suggestions of the devil, is a token of virtue and great merit. 여기까지 오늘 묵상하실 내용입니다. All is not lost. 이 be lost란 말은 상실하다라는 뜻이에요. lose가 발음 조심해야 돼요. lose가 아니라 lose인데요. 이게 잃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lose, lost 이렇게 돼서 이 과거분사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부분부정이라고 하는데 전체를 나타내는 말과 이렇게 부정어가 같이 쓰여서 모두 다 상실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though란 말은 비록 뭐뭐 일지라도 그런데 though sometimes 때때로죠. 그래서 당신이 때때로 think of me or of my saints 나와 즉 그럼 우리 주님과 my saint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less than thou shouldest desire 이 부연 설명에서 생각하는데 less 당신이 그렇게 바래야만 즉 생각해야만 하는 것보다 덜할지라도예요. 그래서 당신이 때때로 우리 주님과 주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덜하게 생각할지라도 all is not lost. 모든 것이 그렇게 상실되는 것만은 아니다.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That good and sweet affection which thou sometimes perceivest. 여기까지가 이렇게 주부가 되네요. 주어가 여기에요. That good and sweet affection. 그럼 which 이하 요 관계절이 요 주어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때때로 perceives 이거는 알아채다죠. 당신이 때때로 알아채는 선하고 그 달콤한 애정은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Is the effect of present grace. 그래서 현재의 grace 은혜와 and sometimes 현재 은혜와 and some foretast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맛보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of the heavenly country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의 맛보기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문장이 좀 길어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같이 보십니다. 크게 이렇게 주부와 수부 나누죠. 당신이 때때로 알아채는 그런 선하고 달콤한 애정은 바로 현재 은혜와 그리고 하늘나라의 어떤 맛보기의 영향입니다. 그죠? 예. But 그러나 here on 이거 위에 though must not too much depend는 의존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너무나 많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님 주시는 어떤 은혜나 그런 하늘나라의 맛보기에 너무 그렇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For 왜냐하면 it goes and comes 그것은 가고 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But to strive against evil and to resist 여기 이렇게 to strive와 to resist가 부정사가 주어로 되어 주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strive는 이제 싸우다죠. 그래서 against the evil motion, 악한 움직임. 그래서 마음속의 악한 움직임, 즉 which come to us, 우리들의 다가오는 마음속의 악한 움직임에 대해 맞서 싸우고 and to resist, 저항하다 이런 뜻이죠. The suggestion of the devil, 악마의 suggestion.
제안들을 저항하는 것, 거절하는 것이 이제 token of virtue, 토큰이나 표시죠. 예, 미덕, 미덕의 표시요. And great merit, merit는 이제 공로, 장점, 큰 공로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움직임에 맞서 싸우고 그리고 악마의 제안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미덕과 큰 공로의 표시가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해야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